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물이 많이 아팠는데 병원 가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고지혈증, 고혈압 때문에 이미 몸이 좋지 않았는데 당뇨까지 오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에 당뇨까지? 아이고야, 비유하자면 저 정도면 종합병 수준 아니야? 나이가 들면서 약을 먹고 뭐 연골주사를 맞고 하는 것보다도 나는 자연적으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서고 싶더라고요. 이 무릎이 뭐 젊었을 때처럼 원래처럼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음식으로서 운동으로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절은 통증이 심해서 무조건 수술을 할 법도 한데. 자, 우리 건강 모범인 이금순 씨도 이만부 씨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는데 당시 무릎 상태는 어느 정도였어요? 예, 이 3년 전 이금순 씨의 무릎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해 봤는데요. 오른쪽 무릎은 퇴행성 4기 말기였고요. 왼쪽은 3기였습니다. 아, 거의 우리 이만부 씨하고 네, 똑같죠. 네.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인공 관절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아니, 그런데도 수술을 택하지 않고 본인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을 생각을 하셨다니 진짜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자, 이 건강 모범인의 3년간의 노력, 그 결과가 궁금하시죠? 네. 네. 궁금하시죠? 3년만 하면 돼요? 3년만 하면 돼요? 3년의 노력! 네, 하겠습니다. 꼭! 자, 닥터! 현재 건강 모범인의 건강 상태 결과 알려주시죠. 네. 보통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요, 한쪽에 3기, 한쪽이 4기라면 비교적 조금이라도 덜 아픈 3기의 무릎을 더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3기 쪽의 무릎이 갑자기 확 망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건 정말 빠르면 6개월 이내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금순 씨의 지금 현재 무릎 상태는 나빠진 것이 없이 여전히 3기, 4기로 3년 동안 무릎 연골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1기, 2기의 관절은 조금 더 진행이 느릴 수가 있는데 3기, 4기가 된다라고 하면요, 너무너무 빨리빨리 나빠질 수가 있는데 3년 동안이나 이거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와. 야, 대단하시네. 아무리 그래도 3년 동안 운동과 식습관으로만 무릎 연골을 지킨다는 게 가능한가요? 맞아. 너무 놀라워서 지금. 네.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이금순 씨는 꾸준한 운동으로 인해서 일단 8kg 감량에 성공하셨고요. 또 전신의 근력을 높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점이 무릎이 받는 부하를 줄여줘서 통증을 완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등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이러한 염증들이 무릎으로 옮겨가서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금순 씨는 3년간의 관리로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정상 범위까지 되돌려놓은 상태셨습니다. 우와,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